아파트 임대 사업자 등록과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세부 내용이 없는 관계로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복원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날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겠다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이 발표가 됐었죠. 하지만 그때 이제 그 방안에 세부 내용이 없었습니다. 큰 그림만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 궁금증과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 아파트가 자동말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기존의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 후에 새 아파트를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기존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멸실로 인한 등록 말소 후에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멸실 전, 아직 멸실되기 전에 임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나누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세제 혜택도 부활될 것이냐. 이제 이건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이렇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역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 이게 과연 축소가 되는 것이냐. 물론 축소가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자동 말소가 된 임대주택을 다시 등록했을 때 소급 적용이 될 거냐, 이 문제 알아보고요. 다섯 번째는 세제 혜택이 부활된다면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금액 기준, 가액 기준이 취득가액 기준인 거냐, 아니면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기준인 거냐, 이것도 이제 간혹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지막은 세제 혜택이 정상화된다면 과연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이냐, 이 여섯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아파트가 이제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면, 물론 이제 면적 요건이 있죠.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만 임대사업자로, 그것도 장기 일반 민간 임대 10년짜리 이제 긴 걸로 등록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현재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8년 임대하면 50%를 공제받고 10년 임대하면 70%를 공제받는, 이게 이제 조특법 97조의 3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8년째에 자동말소가 돼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10년 임대 기간을 채울 수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예상입니다만. 다만 이제 모두 다 받는 건 아니고 분명 앞으로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는 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만약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장특공 70%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도 이제 국토부 자료에 나와 있던 건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로 임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외가 되는 거니까 85 초과는 해당이 없고 85 이하에서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건 이 아파트 복원에 맞춰가지고 이런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에 대해서 경과 규정을 만든다고 하니까 실제 이제 법 개정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또 제 예상과 다르게 소급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이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거기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될 건가. 먼저 첫 번째 경우로 멸실로 인한 등록 말소 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주택이 멸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는 거죠. 등록 말소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공사 끝나고 나서 새 아파트 입주 앞둔 경우, 그러면 만약에 새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그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전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 새 아파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은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멸실 전 그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임대 기간이 연결이 됐던 거죠. 만약에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 기간이 5년 또는 8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5년 임대하고 멸실돼서 등록 말소됐다면 새 아파트가 됐을 때 3년만 더 임대하면 8년 차여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도 이 새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새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85제곱미터 이하만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뭐 분양을 받든 아니면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신청할 때 반드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신청하고 85제곱미터 이하를 분양받아야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아직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앞선 사례처럼 다시 예전처럼 이 세제 혜택이 유지가 될, 임대 기간이 연결될 가능성은 첫 번째 경우보다 더 높아 보입니다. 아직 말소가 안 됐으니까. 다만 이 경우에도 역시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그 이하 아파트를 신청했을 때, 조합원으로서 그 아파트 받았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이 자동 말소와 재개발 재건축 등 뭐 소규모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주택이 멸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말소되는 것, 이게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이게 됐었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면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거기에다가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임대기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민특법상 임대 의무기간은 새 아파트가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요. 5년짜리든 8년짜리든 그때부터 임대기간이 시작이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는 거, 뭐 양도세 중과배제든 종부세 합산배제든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은 멸실 전과 새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그 임대기간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멸실 전에 임대했던 그 기준시가 기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 새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하더라도 멸실 전 임대 개시할 때
기준시가가 6억 이하였다면 그대로 세제 혜택은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건 역시 관련 법과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될 때 경과 규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자의 세제 혜택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 주택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물론 매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는. 근데 이번 방안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언급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 자료에 매입 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 복원이라고 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제가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그 시행령 내용을 말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정확한 건 시행령 개정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할 건 이게 만약에 제가 해석한 대로 이게 다시 부활되는 거라면 지금 현재 이렇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임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다시 소급해가지고 혜택을 줄 거냐 이 문제도 있거든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는 시행령 개정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의무 임대기간과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다시 등록했을 때 소급 적용의 문제인데요. 먼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다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번 정상화 방안이 발표가 되기 전에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지 않고 그대로 10년으로 갔죠. 아마 이걸 줄이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10년도 이 아파트를 등록하는 것에 있어서 야당의 동의 얻기가 힘든데 이걸 8년 줄이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줄이기 힘들었을 거고 만약 줄였다면 분명 민특법상 이 기간만 8년이었을 거고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은 그대로 10년 갔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자동 말소가 된 임대주택을 다시 등록할 때 이걸 과연 신규 임대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대사업자로 볼 것인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 신규로 본다면 이후 이상을 등록해야 되는 거고 기존이라면 임대주택 하나만 등록해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호든 2호든 어쨌든 새롭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대기간은 10년이고요. 굉장히 부담이 크죠. 거기다가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시가 기준도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니까 과거에 등록했을 때는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 기준시가는 6억 이하를 충족했다면 지금 다시 등록했더니 집값이 올라가지고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도 달라진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동 말소가 된 임대사업자하고 아직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안 된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비교해 보면 자동 말소가 된 또는 자진 말소해버린 임대사업자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어찌 보면 운이 없을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인데요. 세제 혜택이 부활될 때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가액 기준, 금액 기준이 이게 취득가액 기준인 거냐 아니면 기준시가 기준인 거냐. 자, 이 문제인데 사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걸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발표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매입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이라고 하고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6억, 3억 기준이 취득할 당시 기준인 거냐, 금액 기준인 거냐, 아니면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기준인 거냐 이 문제를 물어보시는 건데 우리가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현재 법령에 다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변이 없는 한 이 금액 기준은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로 해석을 해야 맞고요. 다만 이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금액 기준입니다. 현재에도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았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 당시 금액이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 감면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 경우만 취득할 당시 금액으로 보이고 나머지 경우는 기준시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세제 혜택이 정상화된다면 과연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발표 자료 마지막 후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1사분기에는 국민주택규모 그러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겠죠. 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시행시킬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 2호 이상 등록 신청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해 주는 것 이건 역시 1사분기에 진행한다고 하고요. 2사분기에는 이제 매입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을 복원시키는 것 그리고 15년 이상 장기 일반 민간임대에서 5년 더 15년은 더 멀리 이렇게 15년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세제 혜택 받는 어떤 금액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 그리고 2호 이상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은 2사분기에 추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세제 혜택이 더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든 신규 임대사업자든 이거를 등록하는 부분은 먼저 추진하는 거고 나중에 세제 혜택을 추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나 뭐 2호 이상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게 하는데 세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타이밍이 맞지 않은데 아마 이것은 그거 같아요. 일단 여당에서 그리고 정부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먼저 추진하고 잘 동의해 준다면 그 다음 문제도 쭉쭉 갈 텐데 만약 거기서 야당에 동의해 주지 않아가지고 틀어버리면 그러면 2사분기에 지금 현재 법령에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 먼저 그리고 세제 혜택 이렇게 추진 과제를 나누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이런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법과 법령 개정사항을 잘 체크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신중히 고민하시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부활에 대한 논란과 궁금증 간략하게 풀어보았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드렸고요. 정확한 건 역시 법과 법령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 법과 법령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